워슈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메이크업을. 색깔은 강렬하게 쓰되 무섭지는 않게. 그게 말이 안 돼. 모든 여자들이 원하지만 항상 할 수 없는 메이크업 중에 하나 같은데? 아니에요? 조금 놀라실 텐데 저만의 꿀팁을 하나 첨가. 우와. 우와. 이 방법 처음인데요? 하고 싶잖아요. 이번 2016년도 FW의 피부 표현은요, 안에는 촉촉하고 겉은 뽀송한 세미 매트 피부가 트렌드고요. 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수분감이 있고 밀착력이 높은 쿠션을 선택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쿠션을 바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퍼프입니다. 우리가 주려고 하는 수분의 에센스를 다 담고 있으면 피부에 못 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퍼프가 텐션을 갖고 피부에 밀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얘가 다 먹으면 스웰링이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펀지도 너덜너덜해지고 맞아요. 밀착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퍼프. 어머, 퍼프가 다르다 진짜. 약간 모찌같이 땡글땡글한. 그렇죠. 아, 그럼 선생님, 그 스웰링 현상 없이 완벽하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팁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요. 전체적으로 돌아주면서 부드럽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얇게 발리죠. 이게 얼마만큼 발렸는지도 까마니까 퍼프가 네. 바로 그렇죠. 확인이 되네요. 그러네요. 사실 또 케이스도 블랙이라서 남성분들도 좀 부담스럽지 않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쿠션 팩트 사용하실 때는요, T존과 V존에 팡팡팡팡 조금 기분 나쁠 정도로 두드리셔야 돼요. 안에 있는 수분 에센스가 피부 안쪽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밀어주는 역할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세게 탄력 있게 두드려주면서 리프팅. 밀착력. 그래요? 이유가 있는 거구나. 더 세게. 원래 수분감 많은 제품들이 커버력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커버력도 꽤 잘 커버가 되고. 다들 여기서 수정을. 나 지금 수정하고 있어. 수정. 이번에는 문질러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솜털 방향으로. 솜털 방향으로 머릿결이 이렇게 나고 있고요. 눈썹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솜털 이쪽 솜털 또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니까 솜털 방향으로 잔량만으로 슬슬 펴서 라인을 없애주는 느낌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주시는 거죠. 이게 고현정 선배 솜털 세안 이후로 솜털 쿠션. 목선, 턱 아래까지 남은 잔량으로 빼드릴게요. 자, 다음은 아이 메이크업 제가 갈 건데요. 러블리 마카브로 메이크업 컬러. 붓에는 넉넉하게 묻혀주시는데 다만 다 털어주시고 소량만 부드럽게 해서 라인만 진하게 잡아볼게요.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저는 눈두덩이 이렇게 다 하실 줄 알았어요. 아사카플라야 이렇게 다 하셔서 사실 요 정도만 해도 컬러가 바로 보이잖아요. 바른 컬러를 위로 살살 피면서 아까 잡혔던 라인까지만 올라갈게요. 오, 예쁘다. 우와. 자, 그 다음에는 마카브 컬러 중에 조금 벽돌색에 가까운 러스크 컬러라고 그러는데요. 러스크 컬러로 레드가 눈 라인에서 포인트, 그리고 위로 되게 강렬해졌는데 무섭지 않다. 뭔가 눈에서 가을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눈이 정리가 됐으면요. 블러셔 할 건데요. 블러셔는 아까 섀도우로 사용했던 마카브로 컬러를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그 빨간 색깔을요? 네. 섀도우 색이 블러셔로 같이 올라오면 굉장히 하모니 있게 보이면서 메이크업이 굉장히 완성도 있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브러싱을 해주시면서 빼주시는 거예요. 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은은하게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블러셔를 마무리해 줄 거예요. 근데 마무리해 줄 것은 바로 컬러가 있는 하이라이터. 역시 붓에 넉넉하게 묻혀주신 다음에 펄이 있고 컬러감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과감하게 빗어주셔도 되죠.
생각보다 되게 위쪽으로 그러네요. 사실 보통 T존에 활용한다고 그래.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라이팅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볼륨이 있어요. 아~ 하이라이터를 정말 효과적으로 올바른 위치에만 사용해 주시면 어머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왜 이렇게 좋아 보여 진짜? 러블리 메이크업의 또 활용 점정은 립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립 역시 또 마카보르 레드를 사용하실 예정입니다. 물론이고요. 게다가 저만의 꿀팁을 하나 첨가해 드릴 예정이고요. 기대되는데요? 조금 놀라실 텐데 바로 이 블랙 라이너를 사용합니다. 어? 아이라이너를요? 네, 그래서 입술 안쪽으로 괜찮을까? 살짝만 볼륨을 주는가요? 음영 메이크업의 일환으로 입술도 깊은 데는 블랙으로 더 깊게 해주는 그런 메이크업 방법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일단 색깔은 붙여치고 입술의 볼륨은 잡고 네. 그 다음에 마무리는 당연히 예, 레드 컬러로 마무리를 해드릴 텐데요. 자, 블랙 위에 레드를 바릅니다. 지금 저 레드가 더욱더 새빨개졌어 보이는 거 같지 않아요? 저 블랙 때문에? 처음 선생님이 검은색으로 하셨을 때는 약간 수성 사인펜을 한 것 같았는데 그니까 시험 보다가 계속 컴퓨터 용 사인펜 이렇게 물어뜯다가 터져갖고 뭔지 알아요 이거? 아, 알죠 나만, 아, 나만 알죠 그 여기 귀 월말 카드 이렇게 어. 확실히 레드가 입술에 딱 집중이 되면요 전체적으로 지금 레드에 새끼 레드들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주니까 새끼 레드요? 그렇죠 얘가 레드의 어머니 레드의 어머니시고 여기서 이제 사실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딱 입술에 집중되는 메이크업이 돼요 이렇게 하면서 어? 오늘 와우. 설명드렸던 러블리 마카보르 메이크업을 완성하겠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진짜 정말 뭐랄까 뷰티 스테이션 더 쇼 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메이크업의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와, 2016년 FW 트렌드 컬러는 물론 이렇게 완벽하고 충격적인 메이크업을 선보여 주신 우리 최대균 선생님 정말 박수를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